안녕하세요. 강사 김지은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채팅 프로그램인 줌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줌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준비되어야겠죠. 자, 스마트폰을 준비하시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링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터치하시고, 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 링크 주소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보이는 카카오톡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링크를 일단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이미 줌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줌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바로 아래쪽에 회의 시작이라고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은 줌을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장치에서 줌을 처음 하시나요? 사용하시나요? 라는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터치하시고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어플이 보이실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치 터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터치하세요. 화면이 바뀌면 회의 참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10자리 숫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이름을 실명으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수 있도록 닉네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명을 입력하시고 참가 터치합니다. 회의 암호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암호가 있으실 겁니다. 그 암호를 적으셔야 되는데 지금 글자판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회의 암호라는 이 입력란을 손으로 터치하셔야 됩니다. 터치를 하시면 글자판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암호를 쓰시고 비밀번호를 쓰시고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확인 터치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면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터치해 주세요. 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화면은 호스트가 수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선생님이고 게스트는 학생입니다. 자, 호스트가 수락을 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메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맨 왼쪽에 보면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음소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수업을 하실 때에는 음소거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각자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소음이 수업하는 공간에 다 들리게 됩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TV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등. 그런데 당사자는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개인 사생활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소거를 꼭 해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만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디오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는 무엇일까요? 화면이죠. 그래서 비디오를 중지를 하면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비디오를 클릭하면 본인의 모습이 보이시겠죠? 지금 비디오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시면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메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점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점세 개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옆에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메뉴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터치하셔서 메뉴를 보시고 다시 터치하셔서 메뉴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점세 개가 있는데 점세 개는 무엇일까요?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가락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면 화면이 바뀌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어 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전체 페이지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가운데 페이지에 두고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중에 참가자 메뉴라고 보이실 거예요. 참가자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선생님과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닫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를 닫고. 자, 줌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으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메뉴에서 채팅이 어디 있나요? 채팅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채팅은 더보기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터치를 하시면 채팅창이 보입니다. 이때 채팅을 손으로 터치를 하시면 채팅창이 뜹니다. 자,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내고 싶으시면 여기 모두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기아의 테스트를 모두 볼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글자판이 나타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 하세요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른쪽에 전송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안녕하세요 모두로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보낼 대상을 모두가 아니라 신나라한테만 보내겠다 하면 신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요 아랫부분에 터치를 하셔서 반가워라고 쓰시고 전송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나라에게만 반가워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비공개로.
그러니까 공개는 모두에게 보내지는 거고, 신나라에게만 보낼 때는 신나라에게만 보내지는 겁니다. 반가워라고 이렇게. 이렇게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닫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보기를 터치를 하셔서 손들기라고 보이시죠? 이 손들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나가기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나가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나가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의 나가기 터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줌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